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화상병은 나무가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말라 죽는 병입니다. 작년에만 전국 과수원에서 총 86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전파력이 워낙 강해 감염목에 100m 이내에 있는 나무는 모두 땅에 묻어야 하고 5년 동안 과수나무를 심을 수도 없습니다. 꽃이 피기 전에 방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꽃이 이만큼 피었을 때가 화상병균이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꽃이 피기 전에 약제를 뿌려야지 약해 피해도 없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과수농가에겐 재앙이나 마찬가지인 화상병. 농민은 수시로 나무를 관찰해야 한다는데요. 이렇게 잘라낸 부위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잘라낸 부위에 이제 여기 이런 사이사이에 이제 충돌이 월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심각. 왜냐면 이제 발병이 되면 폐원을 해야 되니까. 솔직히 배나무가 뭐 좀 이제 수확을 한다 그러면 7년 이상을 키워야 되는데 과수 농가들한테는 이 화상병이라는 것은 치명적이고 완전히 그 정리해고가 돼서 그 이제 일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난생 처음 겪은 화상병의 위협. 농가에선 전문가와 함께 초기 대응에 힘쓰고 있는데요. 치료약제가 없는 만큼 사전에 방제하는 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염된 식물에서 흘러나오는 세균 점액이 작업 도구에 묻어 전염될 수도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소독도 빼놓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중에 나오는 배는 안심하고 먹어도 괜찮을까요? 설마 괜찮겠죠. 화상병균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인체에는 해롭지 않다라고 이렇게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병이 걸려있는 나무에서 생산되는 과일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국민한테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뭐 과일을 사서 배라든지 사과를 드시더라도 인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KBS